안녕하세요. 베베특공대의 이찬빛 단원입니다. 더 다양한 것들이 더 많이 어울릴수록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아는 나라가 있습니다. 춤을 통해 아프리카를 배우는 나라, 춤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는 나라, 베냉을 소개합니다. 나이지리아와 토고 사이에 위치한 서부아프리카 베냉. 여기도 동물원, 저기도 동물원, 어디서든 자유롭게 동물들을 볼 수 있는 나라. 봉주, 봉수아. 불어를 쓴단다. 1년 365일 쨍하고 했들 날이라 빨래가 똑딱. 맛있는 열대과일까지.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니 일석백조. 금상첨화가 따로 없다. 검정 고무신으로 돌아간 듯 순수한 아이들 모습 그대로 담아놓은 베냉. 베냉 하면 또 빠질 수 없다. 한국의 찹쌀 도너츠 그 맛 베니에. 찹쌀 도너츠 같은 건데요. 베냉은 폭신폭신하고 그때 바삭바삭하고 달고 아주 맛있습니다. 베냉 단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넘버탑 음식 양대산맥 고성구이와 샤마. 그럼 한국의 서브웨이 뺨치는 샤마를 만나러 가볼까요? 삼겹살은 저리 가라. 돼지 정석 고성구이. 이 외에도 다양한 음식들이 존재하는데 궁금하면 500원 직접 와서 먹어보자. 베냉이라면 어디든 찾아간다. 노란 옷에 헬멧 쓴 사나이들이 나타났다. 아 저것이 무엇이던가. 아하, 이것은 베냉에서만 볼 수 있는 오토바이 택시. 건물은 낮고 하늘은 탁 트이고 내 가슴은 뻥 뚫렸다. 그렇다면 베베 단원들은 어떤 활동을 할까? 지금까지 경치 좋고 음식 좋고 사람 좋은 서부아프리카 베냉을 파헤쳐봤다. 모두들 서부아프리카 베냉으로 오세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베냉이란 나라 아주 매력적이죠?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베특공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